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편집자 뽑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차 때 음악 저작권에 빠삭했던 청독 집에서 무릎 뭐 이런 소스를 보여줬던 우리 성세치님, 그 다음에 악녀님에게 까이고 신청으로 들어온 우리 최정우님, 자 그리고 명배한 명배님, 정리가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던 우리 자푸쿠님, 와센즈 현성님. 일단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검증된 다섯 손가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들은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작품, 청세치님의 작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얼마나 남았니? 올해 안에 갚을 수 있니? 17% 정도 갚았니? One nut, one nut, one nut nut. One nut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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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nut nut. 브이로그를 영화로 시작하고 있어요. 좋은 시작이에요. 애기야. 아, 내가 감탄한 부분 중 하나. 애기야. 이거 아주 기발해요. 요거 아주 기발합니다. 헤헤헤헤헤헤. 비녀석은 우리 중에 제일 약체였지. 헤헤헤헤. 하면 이렇게 게임 캐릭터 8비트 게임에 나올 만한 그런 악당들 있잖냐. 헤헤헤헤헤. 비녀석은 우리 중에 제일 약체였지. 이게 씨발 아웃도로야 씨발. 청세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기발했던 소스를 드셨는데 그 4천왕 괴물 그 게임 소스 밈 쓴 거 굉장히 기발하고 좋았어요. 첫 작품보다 훨씬 뭔가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 장점을. 자, 그 다음 본인의 이름을 유행어로 만들었던 놀라운 자 명배. 우리 명배님의 작품. 자, 인트로부터 볼 게 좀 많아요, 벌써.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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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타래. 씨발, 손 왜 저래. 혜원아, 머리 아프지 않게 엄마가 차근차근 해줘. 응, 엄마. 차근차근 해준 건 돈가스 갖고, 저기 뭐 옥수수. 센스 좋죠?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엄마랑 나 합성한 거 여기서 약간 감탄했어, 나는. 우리 엄마 진짜 한땀 한땀 해준 건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여러분, 나루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나루토, 7대 호카게! 진정한 주인공은 7대에서 분신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나루토를 소개합니다! 이제가 바로 나루토 7대 호카게입니다! 보루토입니다. 나서는! 와, 태킹 막 개쩔어. 야. 야, 오버하지 마. 또 명배했습니다. 굉장히 쎄. 자, 다음은 악녀님과의 악연이 있었던 최정우님의 작품입니다. 하신양님이세요. 아, 근데 답해. 저기 하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짬뽕 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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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풍. 아, 약간 웃기기도 웃긴데 감탄했던 게 영화 같은 감정선을 너무 잘 따라하지 않았어? 짬! 참! 짬! 참! 짬! 참! 짬! 참! 짬! 참! 그냥 저 이런 거 너무 이런 거 디테일하게 좋아요 저는. 10시, 11시쯤에 이런 거 급한 거 한 3시간, 4시간 하고 커요. 정우님의 디테일한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너무 센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3의 소스를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너무 센스 있는 거야. 자, 다음엔
자푸크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말할 거 없죠? 이분은 이분이 만든 거예요. 쏘미 쭈미 투 소스. 이건 이제 1편 만드셨던 거기 때문에 거기 이어서 만드신 거예요. 오케이? 정리가 되게 깔끔히 후루룩 지나갔는데 확실히 좋아요. 간호사. 아, 혜완씨! 이쪽이 혜완씨가 지시 병실이에요. 센스 이런 거 좋아. 아니야, 눈치챘어. 근데 당신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말 안 한 거야. 라고 말을 안 했죠. 와, 이런 거 좋아! 아무튼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다음날. 방금 그거 진짜 키링 포인트인 것 같아. 뚜루룩 하면서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 여기서 약간 감탄했어. 이것을 황금의 문이라고 본인은 일컫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아. 금은 잠기지 않는다. 그러니 새벽 3시 이후에는 이 황금의 문을 통하라. 황금의 문이 안 열릴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 거기. 좋은 게 이분은 그 중간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딱 멈춰가지고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놔. 자푸크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한테는 와 센즈로 머릿속에 박힌 분이죠. 디테일한 밈이나 소스를 너무 잘 쓰셨던 현성님의 작품입니다. 저기 어디 보자. 그러면은 우리 상담을 한번 해보자. 에. 아유, 우리 말랑한 코치. 아, 섹스하고 싶다. 그래 그래, 나도 섹스. 지금 과제하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근성이 부족해서 그래. 열심히 더 노력해. 이 젊은 애들이 근성이 없어. 무슨 고민인지 한번 말해봐. 와나나님, 저 이직하고 싶어요. 해. 1편과 마찬가지야. 이 정신없지만 디테일한 이 밈들 소스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이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 그저 안 하는 거잖아. 노력과 근성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 할 수 있어. 구독 교지 해. 알았어? 이칠은 아너씨가 아니에요. 아까 그 요가하는 친구도 어디 가면은 누나 언니 소리 들어. 그럼 아저씨 현재는 아줌마야? 아니야, 아니야, DM 확인하는 거야. 우리 와센즈 현성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분의 작품 모두 보셨습니다. 나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좀 장난치는 분들도 많고 막 이렇게 좀 퀄도 좀 맞고 막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다니엘 뽑을 때만 해도 마지막에 잘하는 분들이 막 몇 분 들어오셨지. 편집 이제 막 시작한 분들, 이제 시도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번 편은 마지막 뽑혔던 여섯 분 말고도 진짜 실력군들 엄청 많았어. 이제 거의 제 코드들을 찾았던 것 뿐이고 심지어 각자의 장점이 되게 뚜렷했잖아. 저는 그래서 하루 만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짜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새로 뽑힌 편집자들을 발표할 시간이네요. 우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뽑힌 분들은 와센즈의 현성님과 명배의 명배가 되었습니다. 어서 와, 지옥은 처음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리 명배도 저기 줄게. 검 줄게요. 명배군 채팅 하나 쳐봐요. 현성님도 계시면 채팅 하나 아니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뭐야, 없어? 갔어? 아니 뭐야, 이렇게 쿨하게 사라진다고? 내가 찾아야 돼? 제가 이렇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명배님, 첫 작업물은 본인의 소스가 많이 들어갔던 포토샵으로 가십시다. 네? 최종픽은 명배 현석으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명배는 한동안 이야기가 없더니 약 1시간 뒤에 동영상을 하나 보냅니다. 이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노약자 및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고요. 좋아요.
자, 이번에 이거 크로마키를 넣고 해봅시다. 어? 아, 여기 있어! 명배님이 저렇게 보여도 굉장히 똑부러져요. 현성님은 말할 것도 없어. 현성님 센스는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어. 진짜 난 이번에 새로 뽑은 편집자들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편집자들의 작품들은 따로 올라갈 거고요.